총상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인류가 만들어낸 무기 중 간편하지만 살상력이 굉장히 높은 무기는 바로 총입니다. 총 덕분에 인류는 지구 먹이사슬 최정점에 올라갈 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총을 소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지만 미국의 경우 2023년 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같은 숫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총에 맞은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총에 맞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권총의 경우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300에서 400m/s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에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총에 맞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총에 맞는 순간에는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3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총에 맞은 피해자 데보라 코트는 총에 맞는 순간 전혀 아프지 않았으며 그저 누군가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총에 맞는 것처럼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신체 능력이 극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느껴지는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죠. 총에 맞는 순간 전혀 아프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에 맞은 뒤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이 점점 밀려오기 때문이죠. 벌에 계속 쏘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사람, 야구방망이로 계속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사람, 바늘 뭉치로 계속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은 바로 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총에 맞은 부위부터 서서히 고통이 퍼져나가는데 태양빛을 한 곳에 모아 태우는 것 같은 느낌,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며 극심한 고통 때문에 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에 맞았을 때 고통은 어떤 총알에 맞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총알이 클수록 고통도 더 크다고 합니다. 또 맞은 부위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팔이나 다리에 맞는 것보다 주요 장기가 몰려있는 배나 가슴에 맞았을 때 더 아프다고 합니다. 머리에 맞는 경우 생존할 확률이 매우 적지만 2014년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도 운 좋게 살아남은 게리 멜리우스의 말에 따르면 극심한 두통과 함께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소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캔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총에 맞은 사람들은 총에 맞았을 때의 고통보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총알을 꺼내고 손상된 장기를 회복하기 위해 수십 번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총에 맞은 뒤에 나타나는 고통이 몇 달이나 계속되고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에 맞고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혹시 또 누군가 나에게 총을 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생겨 평생 동안 트라우마와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